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대왕광불 화엄경 이세간품 한달락 공부하겠습니다. 1년 번호는 59번이 되겠습니다. 보살은 10가지 장엄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장엄은 있죠. 장엄하면은 우선 뭐 옷을 깨끗이 차려입는다든지 머리를 잘 만진다든지 뭐 스님들 같으면 뭐 머리를 깨끗이 깎고 가사장삼을 입고 또는 뭐 혹 두루막을 입고 뭐 외형을 꾸미는 것. 눈에 보이는 외형 꾸미는 것을 일단 장엄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보살은 10가지 장엄이 있다라고 하면서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장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힘의 장엄이니 깨뜨릴 수 없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힘의 장엄. 보살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법력이 있고요. 덕화가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복시키고 하는 그런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힘은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그 힘이 있습니다. 누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분들의 힘을, 그분들의 능력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 두려움 없는 장엄이니 능히 굴복할 수 없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굴복할 수 없는 장엄이니 정말 무해장엄, 두려움 없는 장엄, 그렇습니다. 두려움 없는 장엄이니 능히 굴복할 수 없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첫째, 아픈 것이 두렵고요. 죽을까 두렵고, 뭐 어떻게 생활이 어려울까 두렵고, 혹시 뭐 저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넘어질까 다칠까 뭐 등등 이 몸 하나 관리하는데 그런 그 여러 가지 두려움이 따릅니다. 보살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굴복시킬 수가 없다. 어떤 병고도 굴복시킬 수가 없고 어떤 어려움도 굴복시킬 수가 없고 또 어떤 힘도 굴복시킬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보살의 장엄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장엄이라고 생각하죠. 몸에 치장을 한다든지 메이커 있는 무슨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등등의 장엄을 생각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화엄성중이나 대방광불 화엄경 뭐 마음에 이러한 것을 장착하고 있으면은 그 또한 큰 아주 장엄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장엄하고는 다르죠. 그런 것도 아주 그런 장엄을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장엄으로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뜻의 장엄이니 말할 수 없는 뜻을 말하여 다함이 없는 연고며 그랬습니다. 뜻의 장엄, 진리의 장엄
오로리자, 뜨디자, 이치이자, 그 으자입니다. 그래서 뜨디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뜻의 장엄이니 했는데, 이치의 장엄입니다. 이치를 환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많고 많은 의미와 이치들을 말해서 다함이 없는 연고다. 끝없이 말해도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법의 장엄이니 84,000 법의 무더기를 관찰하고 연설하여 잊지 않은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뭐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이 환경에 뭐 똑같은 그 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84,000 법치, 법의 무더기. 이걸 우리가 흔히 84,000 법문 그러죠. 이것을 장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런 84,000 법으로 장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법의 장엄이니 84,000 법의 무더기를 관찰하고 연설하여 잊지 않은 연고인이라. 그래서 84,000 법의 무더기를 장엄하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아주 알맞게 연설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성숙시키고 교화시켜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화엄행자들은요, 화엄경으로 장엄하십시오. 달리 뭐 그보다 더 좋은 장엄이 있겠습니까? 화엄경으로 장엄하십시오. 뭐 나는 화엄경을 하나의 무기로 장착하라 뭐 이런 표현도 또 들었었는데 무기로 장착하는 것 그것도 이제 뭐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이제 장엄이고 그렇습니다. 화엄경으로 장엄합시다. 그래서 자나깨나 화엄경으로 장엄해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나의 삶으로 하고 또 그래서 끝내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을 참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화엄행자가 됐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엄경으로 장엄합시다. 화엄경으로 장엄합시다. 서원의 장엄이니 모든 보살이 바란 바에 큰 서원에서 물러가지 않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서원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홍서원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서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큰 서원이 기본적인 불자의 서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장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의 장엄이니 보현의 행을 닦아 벗어나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보현보살이 10대 행원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중생,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자. 광수 공양. 그 유명한 그 참 보현의 10대 행원 그것을 우리는 나의 장엄으로 그 삼는다면 얼마나 아주 훌륭한 불자가 되겠습니까? 사홍서원으로 장엄하고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으로 장엄하고 또 화엄경으로 장엄하고 그런 뜻입니다. 세계의 장엄이니 모든 세계로서 한 세계를 만드는 연고이니라. 세계의 장엄 모든 세계를 세계로서 한 세계를 만든다. 일체 세계일화 그렇죠. 많고 많은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그렇게 이제 본래 통일되어 있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이치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두루한 음성의 장엄이니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하여 법의 비를 내리는 연고이라.
아, 좋은 말입니다. 두루한 음성의 장엄이니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해서 법의 비를 내리는 연고다. 그것이 두루한 음성의 장엄. 그 음성이 두루하다고 한 그 장엄. 그것은 결국은 뭐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소리나 하고 그저 남을 비방하는 소리나 하고 헐뜯는 소리나 하고 그저 막말이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그 꽉 채우면 세계에 두루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가르침, 법의 비를 내린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법의 비를 내리는 그런 음성의 장엄. 참 좋은 의미죠. 그 다음에 힘으로 유지하는 장엄이니 일체 겁에 수 없는 행을 행하여 끊어지지 않는 영공이라 역지라고 해서 힘력자 가질지자 힘써 굳게 지니는 그러한 장엄입니다. 힘써 굳게 지니는 장엄. 네. 큰 힘을 가진 장엄이죠. 힘으로 유지하는 장엄이니 그렇습니다. 일체 겁에 수 없는 행을 행하여 무수한 수행을 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건 이제 힘써 굳게 가지는 나의 삶으로 그것을 삼는 그것도 굳건하게 동요함이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역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한 장엄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장엄이니 한 중생의 몸에서 일체 중생의 수요와 같은 몸을 나타내 보여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알게 하고 일체 지혜를 구하여 물러감이 없게 하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장엄, 변화무상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장엄이 보살의 장엄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 중생의 몸에서 일체 중생의 수요와 같은 몸을 나타내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알게 하고 일체의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에서 물러감이 없게 하는 까닭이다.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모든 위없는 법의 장엄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선법행을 답하다라고 하는 항목 안에서 보살은 열 가지 부동심을 낸다 그랬습니다. 발부동심, 부동심을 발한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열 가지 부동심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런 바 온갖 있는 것을 다 버리는 부동심과 보살은 1차 보살의 덕목이 남을 배려하고 있는 대로 다 내어주고 뭐든지 다 버리듯이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보시하고 하는 그러한 것 그런 그 어떤 그 실천 덕목에 대해서는 조금도 움직이는 마음이 없다. 그것이 부동심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있는 것을 다 버리는 부동심.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째 부동심입니다. 또 모든 불법을 생각하여 하고 관찰하는 부동심과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관찰하는 것 당연하죠. 거기는 동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불법을 생각하는데 늘 불법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동요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화엄 행자들은요 부디 화엄경 공부하는데 정말 동요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뭐 무비스님이 자꾸 이제 화엄경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화엄경 그렇게 믿을 만한가 그런 그 의심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누구라고요?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입니다. 그런 훌륭한
성인분들이 모든 그 가르침을 다 제쳐놓고 최종적으로 화엄경을 모든 중생들을 깨우치는 그 교과서로 삼아서 평생을 화엄경을 널리 전했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뭐 원효스님, 우상스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또 스스로 저 나름대로 평생을 통해서 뭐 공부를 하느라고 했는데 정말 화엄경 같은 이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자나깨나 화엄경, 화엄경 이렇게 화엄경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불법을 생각하고 관찰하는데 대한 그런 그 움직이지 않는 마음, 화엄경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일체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양하는 부동심이라 그렇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양하는 부동심. 그렇죠. 부처님께 뭐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추호의 어떤 그 의심도 있을 수가 없고 추호의 동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 없는 그런 그 경우입니다. 그런 부동심입니다. 그다음에는 일체 중생을 맹세코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으려는 부동심.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을 왜 괴롭힙니까? 왜 해칩니까? 일체 중생에게 왜 손해를 끼칩니까? 일체 중생을 왜 억울하게 만듭니까? 일체 중생들을 그저 자비로 보살피고 보살펴도 부족한데 왜 해칩니까? 절대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으려는 그런 그 정말 태산 같은 그런 그 부동심을 지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을 두루 포섭하고 원수와 친한 이를 가리지 않는 부동심.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두루 다 포섭해야 됩니다. 원수도 있을 수가 없고 친한 이도 있을 수가 없고 뭐 우리들 중생의 수준에는 늘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원수도 있고 친한 이도 있고 늘 뭐 그 속에서 갈등하고 그 속에서 평생을 치닫거리 하다 볼 일 다 보는 것이 솔직한 우리 중생들의 살림살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여기서 말하는 보살들처럼 모든 중생을 동등하게 포섭해서 원수와 친한 이를 가리지 않는 그런 그 요지부동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불법을 구하여 쉬지 않는 부동심. 그렇습니다. 모든 불법을 구하여 쉬지 않는 부동심. 불교 공부를 하고 아무리 화엄경이 좋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게으를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참 수없이 많죠. 그런데 결코 쉬어서는 안 되고 또 게을러서도 안 되고 실정을 내서도 안 되고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수미산과 같은 요지부동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일체 중생의 수와 같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되 고달프지도 않고 또한 물러가지도 않는 부동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고 오랜 세월 동안에 보살행을 행한다. 보살은 그저 보살행하는 것이 그저 보살의 삶입니다. 보살의 업입니다. 그저 자나 깨나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보살의 행을 행하되 결코 고달프하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하는 요지부동의 마음, 이것을 보살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살은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있는 믿음과 흐리지 않는 믿음과 청정한 믿음과 매우 청정한 믿음과 때를 여인 믿음과 밝게 사무친 믿음과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는 믿음과 물러가지 않는 믿음과 닿을 수 없는 믿음과 깨뜨릴 수 없는 믿음과 크게 환히 용야하는 믿음을 성취하는 부동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여러 가지로 표현됐는데, 신이 도운 공동부라고 모든 조사 스님들이 환경을 잃고는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이 도운 공동부 장양일체 제선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한 내용 얼마나 좋은 그 참 내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참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제일 가는 재산이다. 믿음은 제일 가는 재산이다. 등등 뭐 그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요 하면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야 할 정도죠. 이런 기회에 얼른 또 그 이제 신이 도운 공덕모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또 얼른 또 찾아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기에 소개한 그런 그 등등 믿음을 참 청정한 믿음, 흐리지 않는 믿음, 뿌리가 있는 믿음, 뭐 때를 떠난 믿음, 아주 명철한 믿음, 일체 부처님께 공경 공양하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등등 이러한 믿음, 참 믿음 중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믿음, 그래서 크게 환희용약합니다. 믿음은 참 기쁩니다. 환희용약할 수가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성취하는 부동심이라. 거기에 요지부동하는 마음, 태상처럼 요지부동하는 그런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체 지혜를 내는 방편의 길을 성취하는 부동심. 일체 지혜를 내는 방편의 길을 성취하는 부동심이라. 그렇습니다. 일체 지혜를 발휘해야죠. 발휘하려면은 방편이 필요합니다. 방편도가 필요한데 그런 방편도를 성취하는 부동심.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의 행하는 바를 듣고 행하는 법을 듣고는 믿어 받아들이고 비방하지 않는 부동심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보살의 행하는 법을 듣고 믿어 받아들이고 비방하지 않는 부동심이니라. 보살이 행하는 법을 듣고는 당연히 믿고 받아들여야죠. 믿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비방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의 행하는 법을 만약에 비방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비방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그 부동심이니 이것이 예리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곧 위없는 일체 지혜의 부동심을 얻느니라. 궁극에 가서는 이러한 그 부동심을 통해서 가장 높은 일체 지혜의 부동심, 일체 지혜의 태산처럼 요지부동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불하십시오.